따뜻한 차파타 레드 카페.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한 그녀와 함께합니다. 코미디, 멜로, 스릴러, 액션까지 모든 장르를 섭렵한 대한민국 대표 배우이자 한국의 마돈나. 무대 위에선 그 누구보다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28년 차 가수. 우아함과 섹시함, 심지어 귀여움까지 가진 모든 여자들의 워너비 엄정화 씨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요거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냉장고에다 붙여놓으세요. 그래야겠네요. 야, 이거는 네. 하나의 과장도 없고 오버도 없이 그냥 엄정화를 표현한 거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아니 본인도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예. 아니요,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아, 그래도 또 들어보니까. 네. 아니, 근데 오늘 뭐 다짜고짜, 아이고, 네. 일단 엄정화 씨, 우리 인사해 주세요. 우리 되게 오랜만에 오신 그러니까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시간이 너무 빨라서? 예전에 한번 하려다가 그때 또 네.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또 그랬고. 네. 인사해 주세요, 우리 내 팀 페이스. 여러분, 최하정의 파워타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엄정화입니다. 아, 엄정화 씨.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친한 친구면서도 네. 항상 볼 때마다 진짜 감탄해요. 누가 할 소리를요? 어머, 이러면 채널이 돌아가. 여러분 돌리지 마요. 오늘 듣기만 해. 아니 진짜 대단하다요. 그죠? 근데 그게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최하정 씨를 볼 때마다. 진짜 여러분 돌리지 마요. 아니 근데 오늘 내가 이제 엄정화 씨가 무슨 일로 무부야 그랬더니 이제 그 제천 그 정확하게 국제 음악 영화제.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 이제 네. 홍보대사 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네. 짐 페이스라는 말을 써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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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가 지금 17년째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짜 아주 정말 제대로 된 음악 영화제를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짐 페이스라는 게 올해 인물인데 이게 올해 생겼어요. 그래, 홍보대사는 아니야. 올해 인물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올해 인물인데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도 엄정화가 너무 어울린다. 그렇죠? 음악 영화제니까. 네. 와, 그래서 오늘 네 짐 페이스로 올해 인물로 우리 엄정화 씨가 선정돼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오늘 이제 이런 부분이고, 네,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짐 페이스를 올해 처음 도입한 건데 주최 측에서 네. 네. 영화와 음악 분야에서 최고 영향을 미친 분을 뽑으려고 했고. 고심에서 선정된 분이 바로 우리 엄정화 씨인데 사실 고심이 필요 없는데 이렇게 양쪽에서 정말 화려하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갖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정화가 해냈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살짝 네. 낯설기도 한데 어떤 행사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세요. 2005년도에 시작됐고요. 그리고 음악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음악영화에 관한 그런 영화제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정말 유명하고 좋은 작품들이 출품이 되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만 아니면은 야외에서 야외 극장 그러니까. 잔디밭이나 어떤 그런 멋진 곳에 앉아서 영화를 감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전에는 다 그랬겠네요. 그럼요. 예, 예. 네. 그래서 아주 멋진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막 원스, 서칭 포 슈가네. 그치, 맞아. 우리가 그 음악 영화하면 또 원스가 네. 떠오르고. 예. 그런 뭐 치코와 리타, 프랭크, 뭐 에이미, 뭐 이런 좋은 작품들이 계속해서 출품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 영화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음악으로도 너무 좋은데 음악 영화제면 정말 뭔가 더 가슴 깊이 맞아요. 이렇게 그냥 그냥 본능적으로 내 맞아요.
몸에 들어오잖아요. 감동이 두 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그게 정말 우리가 막 잔디밭에 앉아서 누워서 네. 기대서 볼 수 있다면 맞아요. 완벽할 텐데. 사랑하는 사람과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이 다음 주 목요일 12일이에요. 네, 12일. 네. 그리고 17일까지. 17일까지. 제 생일까지. 아, 그래. 정화 생일이. 맞아요. 8월 17일이에요. 17일. 근데 뭐 생일 뭐. 됐어요. 어머, 의미가 있네. 아니, 생일 기다려지지 않아요? 아, 우리 정아 씨는 이제 그런 걸 초월해야죠. 아, 초월했어요, 예. 사실. 21세기인데. 네. 진짜 여자들의 워너비인데. 자, 우리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 이제 국제,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가면. 네. 여기서 이제 어떤 영화들을 쭉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음악영화. 네. 네. 그 저희가 듣기에는 막 티나 터너 있죠. 티나 터너의 예. 다큐 막 그런 것들도 준비되어 있고 제가 그 목록이 없구나. 목록을 쭉 봤는데 뭐 진짜 너무 대단해요. 그러니까요. 다 작품들이 다. 그동안 이 음악 영화제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원스, 뭐 치쿠아리타, 네. Searching for Sugarman. 아, 이거 너무 좋죠. 슈가맨. 네, 그리고 프랭크, 에이미, 하늘의 황금마차 등 다양한 네. 음악 영화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네. 올해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 이제 엄정화 씨가 그야말로 팀 페이스예요. 그렇죠? 네. 제 올해 인물로 이제 이게 너무 어울리는 거야. 정말 그 음악 영화제 올해 인물로 이제 팀 페이스로 뽑히셨는데 그래서 특별히 엄정화 씨 영화가 6편이나 상영이 된다고요. 아, 근데 저도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천이 저의 고향이거든요. 아~ 제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렇구나요. 네. 그런데 거기서 저의 특별 상영관이 만들어지고 또 저의 거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또 6편을 상영하고 또 GV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 너무 진짜 의미 있고 뭔가 좀 설레이고 그래요. 오, 영웅이네. 아, 아니요. 제천에. 아니 그러니까 제천에 가면 이제 우리 정화 씨 거리가 있고. 아, 요 영화제 기간 동안. 아, 기간에만. 네. 그래서 저희 그 팬클럽 친구들이 가끔 연락을 하는데 예. 지금 다들 막 자료를 막 보내고 있대요. 사진. 근데 그런 것들도 너무 막 기쁘고.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엄마한테 그쵸? 모시고 갑니다. 네. 우리 엄정화 씨 영화가 이제 6편이나 상영이 되는데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영화를 제가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다 와주셨죠. 우리 시상회. 그 시상회 때. 그래서 다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고 야 그리고 정말 이러니까 이제 올해 인물이겠지만 다 나름 막 진짜 히트를 친 그리고 다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영화 감동도 준 싱글즈. 네. 싱글즈. 오로라 공주. 네. 이때 저와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오로라 공주. 그리고 호로빛을 위하여. 이거 너무 좋았어요. 위하여. 예. 네. 그리고 베스트셀러 댄싱 퀸. 네. 미스 와이프. 네. 와. 근데 음악 영화제라고 해서 음악에 관련된 영화만 상영되는 건 아니네요. 지금 제 영화는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정화 영화만. 네. 예. 예. 제 특별 상영관이라서 그래서 저희 영화 중에 음악 관련된 호로빛을 위하여. 호로빛을 위하여고 댄싱 퀸. 네. 그래서 그 영화 감상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또 저에게 굉장히 또 의미 있고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골랐어요. 근데 이제 싱글즈는 무려 18년 전. 진짜 언제야. 예. 야, 이때도 난 너무 생생한데 2003년에 개봉한 영화잖아요. 맞아요. 이 영화를 가끔 봐요? 사실 제 영화를 막 보진 않아요. 자주 못 보는데 가끔 뭔가 그리울 때 그때가 그리울 거나 어쩌면 어떨 때는 저 스스로를 좀 깨우고 싶을 때 가끔 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그때 지금 그때 시선하고 굉장히 달라진 지금 시기에 봤을 때 그때는 굉장히 이상하고 못됐다고 생각했던 게 또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나 괜찮았던 것 같다. 그게 막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그런 것 같아요. 후회지나? 그러니까 그것보다 예.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한테는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나한테는 좀 많이 후하지 못한데
지나고 나면 그때도 괜찮았네. 그러니까 그때 왜 그렇게 각박하게 미워했을까? 네. 그렇죠? 더 예뻐하고 자신 사랑해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굉장히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자란 것만 계속 보이고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머 저때 너무 예뻤네.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런 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을 좀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맞아요. 가끔 엄정화 씨 영화 이렇게 이제 TV에서 우연히 예전 거 해주는 걸 보면 나도 그때 시사에서 봤던 느낌보다 훨씬 더 예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후회해진다는 것보다 맞아요. 그때 이렇게 지나쳐서 마치 예쁜 거를 못 보는 것처럼. 그때 몰랐던 거. 그때는 막 단점만 찾잖아. 네. 나 저기서 저렇게 했었는데 저기서 머리 저거 아닌데 저기서 저 핸드백을 왜 들었어 또 이런 왜, 것까지 다 있잖아. 저걸 저렇게 대사했어? 그때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예쁘죠. 너무 잘 해냈고 그러면 그 본인 출연작 중에서 그래도 자주 보는 영화는 그래도 좀 내가 많이 만족스럽고 그런 거잖아요. 제 영화 중에 좀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 그러니까 싱글즈도 그런 것 같아요. 싱글즈도. 예. 싱글즈도 그때 너무너무 그때 그 얘기가 자체가 너무 즐거워. 또 그 배우들도 너무 그립고. 그리고 또 댄싱퀸도 뭔가 너무 즐겁잖아요. 그 댄싱퀸은 우리가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이거는 한국에서 엄정화 아니면 할 수가 없었겠다. 그거는 진짜 그거는 그냥 처음부터까지 다 엄정화 씨를 두고 쓴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쓸 때 감독님이 계속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쓰여질 때부터 이런 작품이 있다는 건 알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본 리딩을 할 때 이 자체에 이름이 황정민과 엄정화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읽는데 부담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황정민이어야 할 것 같고 엄정화여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딩을 하면서 감독님이 이제 이름은 바꿀 거다라고 했는데 저희 두 배우 다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가지 않았나요? 그냥 갔죠. 예. 그럼 반대로 잘 안 보게 되는 작품? 뭔가 그러니까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닌데 어떤 제가 너무너무 막 오로라 군주 같은 경우나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 엄청 막 혹독하게 저를 밀어붙여서 찍었는데 오로라 군주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뭔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지금 하면 저 감정이 어땠을까? 그래도 저렇게는 못했을 거야. 이런 생각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은 좀 한쪽 눈 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막 공사장에서 포크레인 같은 것도 막 있고 그렇지 않았었어요? 네.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생했겠다. 근데 지금 하면 조금 더 잘할 수는 있겠지만 그 열정, 그 무모에 가까운 열정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딱 맞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희 그냥 진짜 모두 다 너무 열심히 했고 저도 완전 빠져들어서 그러니까. 했던. 그러니까. 근데 막 그 물 속에도 막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나? 막 물이 막 물 속에 들어간 건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네. 하여튼 물도 들어가고. 뭐 산전 수전. 자 오늘 배우 특집 2탄으로 최파타 레드카펫에 그야말로 짐 페이스 그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 짐 페이스. 우리 엄정화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엄정화 씨가 추천한 곡 뭔가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떤 곡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오늘요? 얼마 전에 제 그 호피문이라는 곡 작업할 때 DPR 라이브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 랩 피처링 같이 해줬거든요. 근데 워낙 제가 팬이었어요. DPR 라이브에. 그래서 같이 노래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너무 반갑게 DPR 라이브에 신곡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름에 너무 어울릴 것 같아서 하사와 빈준호 씨도 같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기분 좋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수의 DPR 라이브의 훌라후프 듣고 올게요. 여름철에 딱 맞는 색 니온색 오암택에 바이폴라
자, 피처링 빈지노 화사의 DDR 라이브의 플라프. 와, 아까 엄정화 씨 하면 뭔가 집에서도 이제 이런 노래가 막 흐르면서 예, 슈퍼하고 맞아요. 예, 반려견 네, 춤추고 이렇게 예, 할 것 같아요. 그게 전혀 일도 안 어색한 그 수익이 너무 멋진 엄정화 씨. 근데 또 영화도 해내고 네, 진짜 음반도 해내고 네. 정부영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언니, 저도 이번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금토 1, 월 4일간 갈 예정이에요. 오! 특히 영화 티나 기대 중입니다. 와, 요즘 친구들은 티나 터너를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더라고요. 예. 네, 근데 저도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또 진짜 멋있는 가수의 어떤 다큐가 있는데 이따 좀 알려주세요. 예. 저도 그것도 그러니까 너무 티나 기대돼요. 터너는 아직도 살아있죠? 그럼요. 오, 네. 너무 파워풀하고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우리는 다리, 그 머리, 예, 다리. 머리 막하고 다리 너무 예쁘고. 김병규 씨가 내일 오후 2시부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티켓이 오픈된다길래 저 알람 설정해놨어요. 엄정화 씨 나오는 영화는 다 보고 싶네요. 다 보세요. 한 뭐 이틀에 걸쳐서. 예. 고마워요, 병규 씨. 아, 내일 2시부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티켓이 오픈된다네요. 네, 네. 예, 오. 네. 네. 이현정 씨가 정화 씨 목소리에서 들려오는 작은 떨림에 심쿵하네요. 옛사랑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에요. 맞아, 이거 뭔지 알겠어. 엄정화 씨 목소리에 그 특이함이 있어요. 예, 굉장히 사랑스러우면서 요번에 그 엄정화 씨, 그러니까 본인의 목소리는 너무 좋아하죠. 제가 제 목소리를요? 예. 가끔요. 저 너무 좋아하죠. 근데 사실 제가 이 목소리 좀 좀 망가진 다음에 예.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말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사실 약간 떨리고 뭐 목소리 약간 갈라져도 그게 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 지금 이대로를 되게 즐기고 싶은 마음이 좀 커요. 그러니까, 나 목소리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좋아. 아니 가끔 이제 피처링 이제 그 엄정화 씨가 이제 다른 가수의 노래에 피처링하거나 뭐 하면 그 존재감이 그냥 탁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노래를 해도 엄정화 씨 부분에 딱 엄정화. 근데 이 그때 그 환불헌정대 때 돈 터치미에 많은 분들이 되게 반가워해 주셨어요. 근데 너무 익숙한 목소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이즌, 몰라, 뭐 배반의 장미,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 목소리, 그 예전 같은 목소리를 듣고 너무 네. 반가워해 주셨어요. 반가워요. 막 네. 너무 반가운데 그 소절은, 그 부분은 무조건 엄정화야 되는 거야. 그 목소리가 이렇게 살짝 고음이잖아.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불편한 말들이 또 산을 넘어 막 이러는데 딱 저거는 진짜 엄정화가 아니면 안 돼. 그게 딱 그러니까 참 작곡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그런 구간에 딱딱 그 가수들의 그걸 넣는지 진짜 놀라웠어요. 정말 멋졌어요. 그때 맞아요. 예. 아, 그때 모시고 싶었는데 계속 예. 지금 날씨 너무 감사하고 네. 그땐 돈 터치미여서 예. 자, 그럼 환불 원정대 돈 터치미 바로 들어보고요. 4부에도 엄정화 씨와 함께합니다.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을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좌정 에어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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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얼굴 짐페이스 엄정화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는데 네,
핫 한 번. 아니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나도 왜 이 나이에 귀엽지? 아, 정부영님이 아, 저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루카스 그레이엄 다큐도 보고 싶어서 체크해두었어요 하셨는데 아, 진짜 멋있다. 아까 엄정화 씨가 말씀하신 뮤지션 다큐가 아하의 테이크 온 미. 근데 그 저는 이 테이크 온 미 뮤직비디오를 예. 진짜 흑백 그러니까 여러분 예. 어, 흑백 어. 컬러 TV가 없었어요. 아니, 그때는 다들 있었는데 네. 저희가 약간 뭐 컬러 TV를 바로 바꾸고 막 이럴 형편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걸 흑백으로 봤다고. 근데 사실 이 뮤직비디오가 흑백이긴 해요. 그러니까 만화에서 그 아하의 그 멤버들이 탁 튀어나오면서 예. 여자와 굉장히 막 아~ 춤도 추고 막 예, 예, 만화로 이루어지는 맞아, 맞아, 거거든요. 맞아. 네, 기억나, 기억나. 제가 예.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하. 아하. 요것도 이제 국제음악영화제에서 이번에 네. 상영을 네. 하고 와 이런 거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죠. 김유정님이 저도 영화제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못 가는 게 아쉬워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직접 가보고 싶지만 만약 현장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도 하나요? 궁금해요 하셨는데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이 OTT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웨이브 채널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께서 골라서 보실 수 있대요. 네, 보실 수 있나요? 네, 김은지 씨가 연예계에서 인성 좋기로 소문난 정아 언니. 스텝으로 일했던 제 지인이 엄정 언니 인성 갑이라고 화 한 번 내는 걸 못 봤다고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와, 우리 엄정화 씨랑 저랑 뭐 꽤 됐죠? 한 20년? 오, 우리 정말 오래됐죠. 예, 예. 그런데 진짜 정화가 화내는 건 한 번도 못 봤다. 한 번 있었죠. 언제? 언니가 와인 더 안 줘서. 어, 기억하는구나. 어, 그때 아니 우리 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섯 병인가를 다 내놨는데 더 내놓으라고 아니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았어. 진짜 우리 예전이죠. 어, 그랬는데 정재영 씨가 지네 집에 와인을 가지러 간다 그랬어. 네. 그때 괜히 우는 거야. 언니가 와인을 안 줘서 제가 그걸 가지러 가야 되겠지. 그리고 내가 그때 야 와인 여섯 병 다 주면서도 이렇게 욕을 먹는 애 나나야 이러면서 맞아. 막 그 와인을 다 내줬는데 그러니까 네. 아 우리 그때 너무 재밌었다.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그죠? 그렇구나. 네. 정말 정화 씨는 화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이러는 것만 봤는데 뭐 그랬어? 뭐 이런 게 진짜 없어. 잘 별로 오. 특히 스태프들한테는 하는 일이 별로 아니죠. 없어요. 예. 그러네. 맞아. 이런 거는 다 소문이 났어. 예. 우리 엄정화 씨가 근데 사람은 왜 참 살아온 게 보인다고 이렇게 엄정화 씨가 뭐 이제 어떤 프로에 나와서 얘기를 하거나 무슨 예능 프로에서 이렇게 뭐 생활하는 게 나오면 네. 그냥 그게 다 엄정화 씨예요. 거기에는 진짜 그 신경질적이고 막 그런 화남 이런 게 진짜 일도 없어. 어, 너무 러블리해요. 진짜 너무. 예. 근데 엄정화 씨가 그런 건 있어. 근성? 그 프로페셔널에서 그 해내는 거. 막 운동해서 막 그 안무 해내고 이러는 거 보면 엄청 프로페셔널이죠. 에이,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럴 때는 옆에서 말 붙이기 무섭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완전히. 예. 뭔가 집중할 때는 좀. 그리고 자기 어떤 그 무대에 대한 계획 뭐 그쵸. 뭐 스타일리스트 뭐 이렇게 의상 체크하고 이러는 거 엄청나다고 그러던데. 저 생각해보니까 화낸 적이 있어요. 언제? 저 베스트셀러라는 작품 찍을 때 제가 8kg을 감량했어요. 근데 예민해가지고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냥 거의 그냥 운동 없이 말라야 하는 여자라서 거의 풀만 먹고 그냥 아몬드 몇 개 먹고 그러고 있었는데 촬영장에서 예. 이제 저녁 시간이에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근데 다음에 또 막 감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긴장하고 약간 예민해져 있는데 감독님이랑 PD님이랑 저희 그 분장실 앞에서 빼꼼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하시나 좀 괜찮으신가 이렇게 보러 왔는데 저는
안 먹어, 안 먹어. 먹는 줄 감시하는 줄 알고 먹는다고요. 맞아, 맞아. 그런데 예, 눈물 터뜨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울었어요, 저도. 맞아, 정아, 우리가 먹고 있어도 못 먹는 거 많이 봤다. 그랬나요? 그때도 뭐 무슨 홍보대사로 어디를 가야 돼. 네. 그래서 우리 다 먹는데 혼자 못 먹고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갔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고 있는데 완전 비하인드. 없어져서 보니까 시구를 하고 있더라고. 아니, 이분들이 저희 우리 집에 놀러 왔거든요. 놀러 왔는데 뭐 이렇게 막 알죠. 뭐 영자 언니 막 닭발 좋아하고 막 아니, 근데, 끊임없이 시켜 먹더니 아니 그때 진짜 아니 그러니까 난 내일 뭐 있어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아침이라니까 애가 없는데 내가 시구하고 있죠. 했으니까 시구하러 갔어. 너무 착하죠. 아니 진짜 너무 그냥 애가 순해. 눈 비비고 가서 시구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저는 시구가 그때 예. 알았어요. 시구를 그냥 딱 한 번밖에 안 되는 걸. 아 여러 번 던져. 저 다시 할게요. 너무 허무했지. 저를 너무 이상하게 보면서 집에 가래요. 아 우리 그때 진짜 와. 잠도 없고 와 진짜 예. 잘 먹었죠. 예 진짜 그때 그래 그거는 나중에 자서전 할 때 꼭 넣자. 그렇죠. 어? 우리 자고 있는데 없어서 저 어디 갔어? 이렇게 누구 팀이야? 너 혹시 저기서 시부? 강민아 씨가 정아 언니 너튜브에서 포유진 부르면서 핑크색 의상 입은 영상 보고. 인형이 춤추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때 보니까 제가 인형이었더라고요. 그렇지. 아니 그때도 우리 알았지만, 그러니까 뭐 옆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떡볶이 먹고 그래서 그런지 걔 인형이다 생각 못했는데 와 이제 이런 영상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칼단발에 어쩌게 예뻐? 그러니까. 나 몰랐어. 그러니까. 너무 예쁘더라. 그때도 막 우리가 그때도 막 살 빼야 돼 막 이러고지 막 그랬었었어. 살 빼야 돼. 나 근데 이게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엄청 그렇게 말랐어? 그치. 엄청 말랐던데요. 지금 제 몸의 반쪽이에요. 우리 너무 라떼 마시나요? 라떼는 아니, 말이야. 전설적으로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예. 요즘 이제 너튜브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아 엄정화 TV. 그래 엄정화 TV. 근데 네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정화가 저탄고지 다이어트 방법 요리 막 알려주시는데 솔직히 이렇게 요리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탄고지 하면서 요리를 막 하는가 봐. 이 식단을 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좀 먹을 수 있는 게 제한돼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막 완전히 혹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정확하게 잘 지키는 거는 설탕 그리고 탄수화물. 정확히 잘 안 먹는 거. 탄수화물은 예. 하루에 한 한 끼당 한 50g? 50g. 그 정도는 먹어요. 먹어야 돼요. 여자들은 특히. 그럼 그걸 어떻게 먹어요? 50g의 탄수화물은 어느 정도? 50g은 이제 밥 한 공기를 3분의 1로 나눴을 때. 아, 그거예요? 네. 그 정도인데 처음에는 이걸 처음 식단할 때는 너무 배가 고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먹혀요. 잘. 점점 식욕이 없어진다. 네, 점점 그래서. 약간 좀 줄어들면서 포만감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좋아서 계속 하고는 있어요. 얼굴도 예뻐지고. 아 참 여러분 저 유튜브 해요. 저 그냥 유튜브를 너무 쉽게 봤어. 너튜브 SNS 하듯이 만들었는데 그냥 저 혼자 찍고 그냥 저 혼자 하는 건데 편집하는 친구가 편집해주고 재밌는데 진짜 구독자가 안 늘어. 이거 하시면 구독자 많이 늘 거예요. 그때 우리 진경 씨 나와가지고 진경이 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죠. 근데 엄정화 씨 것도 장난 아니에요. 흥미로워요. 여러분 예.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아 오늘 이 방송 듣고 보고 왔어요 하면 그렇게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네, 거기다, 남겨주세요. 네. 지금도 너무 아름다우시지만 너무 예뻤던 아 진짜 이게 전설이더라고요. 엄정화 씨 포이즌 활동 때를 추억하며 이 노래 들어볼게요. 어머. 엄정화 포이즌 한번 검색해보세요. 엄정화 TV도요. 네. Amazing TV.
엄정화 씨 포이즌 듣고 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이 노래 나오면 이렇게 발걸음이 멈춰지나? 아니면 뭐 너무 많이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쓱쓱쓱 걸어가나? 저요? 네. 저는 그 들으면서 춤춰요. 마음속으로. 그냥 그렇죠.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진짜 자다가도 나와요. 사하나사하나님이 이 노래 나오니까 노래방 너무 가고 싶어요. 노래방 가면 무조건 정화 언니 노래 5곡 연속으로 부르면 분위기 제대로 살았거든요. 아, 맞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포이즌으로 시작해서 막 꺄 배말장미 하고 나중에 최대로 마무리. 그리고 나중에 울면서 하늘만 허락한 사람. 맞아. 내가 하늘만 허락한 사람 정화 앞에서 불렀다 혼났잖아요. 언니 그렇게 발랄하게 부르는 거 아니야. 맞다. 좀 슬프게. 막 이러면서. 맞아 맞아. 저는 진짜 여러분 그렇게 하늘만 허락한 사랑을 밝게 부르는 사람은 정말 처음 봤어요. 아니 근데 나름대로 내가 느낀 그를 향한 이끌림 언니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좀 슬프게 불러. 정아야 알았어. 아 우리 목격담이 또 왔네요. 와 여러분 어머 4777님이 안녕하세요. 정화 누님 운동 다니시는 곳 발레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뵐 때마다 너무 아름다우시고 포스 장렬이세요. 또 뵈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그러니까. 알죠.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어떻게 또 문자를 주셨어요. 네, 저 갈 때마다 너무 네. 잘해주셔가지고 항상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런 게 미담이죠. 뭐. 네. 이수연 씨가 저 너무 궁금해서 정화 언니 시구하는 거 보고 그게 있나 봐. 노트북에. 대구. 흰색 모자에 청바지 허리춤에 체인을 감고 옷도 엄청냈죠. 해맑게 웃으며 던지고 계시네요. 앞으로 이거 볼 때마다 전날 에피소드 생각날 것 같아요. 예, 그냥 자다 뛰어간 거예요. 자다가. 4213님이 충북 제천 저도 갈 일이 없는데 이번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위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천은 뭐가 유명한가요? 음악영화제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맛집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맛집 있어요? 제천은 제천? 의림지라는 그 호수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사실 제천 사람들은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같은 장소로 소풍을 갔어요. 같은 장소 어디요? 의림지. 아 거기 그 호수에. 네. 그리고 맛집은 제천에는 건강 음식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맛있는 뭐 약초 같은 거 그리고 나물 이런 거 하는. 나물 맛있다. 저랑 완전 동창이었던 친구가 산아래라는 식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그치 뭐 이건 뭐 기업이 아니니까 그럼요. 뭐 좋은 풀 있고 뭐 좋은 뭐 있으면 참기름도 보내주고 막 그러거든요. 예. 저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 친구가 하는 그런 집도 있고 제천은 빨간 오뎅이 유명해요. 빨간 오뎅? 빨간 오뎅이랑 순대. 순대인데 약간 좀 전통 순대 비슷한 맛인데 너무 맛있어요. 약간 찐득찐득? 네. 그래서 잡채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약간 찹쌀 같은 게 들어있고 뭐 야채도 들어있고 너무 맛있어요. 그 빨간 오뎅 진짜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먹고 싶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나물 막 이런 거 그런 거 너무 많이 얘기했죠. 아니 근데 맛있겠다 제천. 네. 진짜 건강해져요. 자 광고 듣고요. 이 은주 씨가 네 마스크에 가려져 얼굴이 잘 보이진 않지만 두 분 눈빛에서 애정이 철철 넘치네요. 보기 너무너무 좋아요. 두 분 애정 포에버. 고맙습니다. 1516님이 정화 언니 노래 엔딩 크레딧. 저 이 노래 너무 좋아해요. 틀어주시면 네. 안 돼요. 저 90 뮤직비디오랑 무대 너무 좋아해서 진짜 100번도 넘게 봤어요. 분장실에서 극장 의자까지 이어지는 연출도 정말 멋있고 언니만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감사합니다. 음악하는 분이 계시고 영화를 찍는 배우분이 계시지만 그냥 대한민국에서 엄정화 씨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 엔딩 크레딧 저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정화니까 하고 정화니까 어울린다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엄정화 씨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저도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다음 주 목요일 12일부터 개막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네. 엄정화 씨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올해 인물로 네. 뽑히셔서 짐 베이스로 오늘 나오셨는데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 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또 중간중간 우리 진짜 말도 안 되게 예전 얘기 하니까 또 너무 즐겁네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 네. 또 언니 만나 화정 씨 만나서 너무 좋아요. 엄정화 씨는 예 정말 여성들의 워너비고 많이 자극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 짐 페이스 역할 잘해 주시고요. 네, 예,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네, 네. 여러분 건강히 조심하시고요. 잘 네. 지내세요. 자 지금 엄정화 씨 엔딩 크레딧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에러, 에러, 에러.